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현장에 나와서 낚시터 포인트를 한 군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요 자리는 저의 지금 보이는 저 팔각등 자체가 송일정입니다. 송일정이고 지금 저 앞에 보면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? 집 하나 보이는 게 저기에서 걸어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원토 자리입니다. 원토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지금 내가 서가 있는 자리는 줄을 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. 줄을 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자리가 여름에 6월달부터 병해돔이 시즌이 시작됩니다. 여기가 병해돔 시즌이 시작됩니다. 자, 그리고 조금 더 돌아볼까요? 이런 데가 전부 다 지금 병해돔 포인트인데, 자, 여러분들, 제가 옛날에 한번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지금 저 앞에 물볶음이 많이 일어나지요. 저기에는 저 한 구석으로 딱 치게 되면은 저기에서 제가 그 돌돔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. 저기에서 저 자리에서 돌돔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. 지금 파도가 딱 올라갔는데 지금 걸러 그 근방에서 한번 딱 잡아본 적 있죠. 그때 저 아는 사람들하고 올라와 가지고 참 재미를 봤는데, 자, 여기로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요 지금 파도가 딱 깨지지요. 파도가 딱 깨지는데도 여기에도 지금 병해돔, 요 완전히 벚금띠가 일어나는 데가 여기에도 병해돔입니다. 오늘 같은 날저 벚금이 많이 일어나고 일하는데 물도 많이 탁하지도 않고 오늘 같은 날 내가 저거 낚시를 해야 되는데, 야, 좀 아깝다. 자, 쭉 돌려보겠습니다. 이어서는 전부 다이 병해돔 포인트입니다. 쭉 돌아가면서. 자,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저 높은 바위가 거북바위입니다. 저 거북바위인데 거북바위 저기에도 줄을 타고 올라가셔야지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안에까지 다 들어가면은 자리는 여기보다는 더 좋습니다. 이 작은 바위보다는 저 거북바위가 포인트가 자리도 더 좋을 뿐더러 참 괜찮습니다. 자, 요렇게 팔각정하고 우리 송정이의 거북바위. 자, 팔각정 이름은 송일정입니다. 야, 딱 송정 등대도 다음에 저게 또 한번 내가 낚시 좀 나가서 좀 잡는 거를 한번 영상을 해드려야 될 텐데. 지금 시즌이 제일 어중간할 시즌입니다. 자, 이렇게 쫙 돌아갑니다. 이 자리는 전부 다 병해돔 포인트입니다.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